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송유관이 해킹을 당해서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FBI가 공식 확인해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즉 지난 밤에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FBI는 대절 이하를 공식 확인합니다. 이 다크사이드, 해커 조직이죠.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가 컴프로마이즈, 손상시켰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즉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송유관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네트워크를 손상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FBI가 이 같은 공식 발표를 하기에 한 발 앞서서 이 다크사이드 측도 성명을 냈었는데 함께 내용 보시겠습니다. 역시 지난 밤 몇 시간 전에 자신들의 다크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우리는 apolitical,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고요. In geopolitics, 어떤 국가나 지정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to make money, 오직 돈을 버는 것이고 사회에 어떠한 문제도 야기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이 같은 사태 때문에 미국 내 기름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영향이 없겠죠? 스튜디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이 송유관 이 해킹 사태입니다.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도 누가 이런 것인지 조사를 하라 뭐 이런 식의 FBI 조사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크사이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좀 뭐 의아심이 좀 납니다. 네. 다크사이드는 알려지기를 해킹계의 로빈 훗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를 깔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받는다면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데인데 지금 핵심 인프라에 이렇게 공격한 걸로는 최악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크사이드가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심 진짜 국가의 주요 시설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거는 처음으로 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 워크라이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완전히 뭐 해킹한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은데 이러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뭐 이 복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7일 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남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지금 휘발유 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은 미국 국민들은요 굉장히 예민한 게 휘발유 값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라면 값 뭐 10원 20원 올리면 굉장히 깜짝 놀으시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더 반응도가 높은 게 휘발유 값인데 지금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결과까지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빨리 이거는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것이 빠르게 안정이 돼야 지금 남부에서 오르는 석유값이 북부로 올려붙지 않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잡아야죠. 잡고 또 분명히 이제 랜섬 머니는 비트코인으로 달라 그럴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격을 해서 갖고 뭐 FBI가 이제 잡아내야죠. 네. FBI는 뭐 참고로 이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 순위로 7위입니다. 이런 범죄 단체들을 소탕하면서 압류한 비트코인만 모았더니 세계 7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FBI의 이 뒷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은 또 누군가요? 강미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호텔업계 거물입니다. 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CEO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토니 카푸아노 CEO는 업계 관측,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업계가 steady return,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interesting to watch, 지켜보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trip purpose is going to be less clear. 자, 우리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 점점 더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trip, I can blend trip purposes. 나는 여행의 목적을 이것저것 섞을 수 있어. 예를 들면 leisure with business travel. 여가, 즉 레저와 출장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행 목적을 섞어서 한다는 건데 이 같은 소식들은 really good news,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같은 호텔 업계에 있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씩 가시면서 우리나라도 호텔 업계나 뭐 레스토랑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역시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자 이번에 메리어트 이야기입니다. 네. 메리어트가 뭐 실적도 발표했는데 카파무 CEO가 뭐 이 앞으로의 여행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여행 소비 패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잘 알아요. 이 패턴이 여행 업계는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 단기 체류하는 것이 늘으면 바로 이어지는 휴가철에 휴가에 대한 레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것이 늘어나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룹 여행이 하는 게 이것이 굉장히 뭐 공식화된 부분들이니까 근데 앞에 게 지금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 뭐 비즈니스하고 뭐 또 여가하고를 이렇게 섞어서 온다는 퍼포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는 광고성 멘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비즈니스 움직이는 부분들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여행주.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잘하는 뭐 짐 모리스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은 게 여행주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이연수요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 메리어트의 오늘 실적 발표에 이어서 CEO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흥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의 발언입니다. 그동안 인도에서 있었던 이 변이 바이러스를 WHO는 관심 변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지난밤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WHO의 신종 질병 팀장인데요. 어젯밤 미디어와의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variant of concern, 우려 변이로 분류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의 transmissibility, 전염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이 remain effective, 이 같은 질병과 사망에 여전히 효과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와 발언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문 마리지로 돌아올게요.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네. 인도가 뭐 이게 잠들 줄 모릅니다. 방역을 잘 못해서 그러고 네. 그 축제 때 너무 풀어준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뭐 마침 의사분들하고 제가 시간을 갖게 됐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줄기가 하나랍니다. 그래서 변이하는 그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백신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변이가 뭐 못 잡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독감 같은 경우 우리 매년 따르게 맞는데 독감 내에는 이 단백질 변이를 할 수 있는 게 8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네. 조합이 되니까 우리 뭐 AI인가 그러니까 조류 플루 뭐 스와인 플루가 섞어서 사람에 와서 막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거긴 8가지 에이즈는 2줄기 근데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줄기랍니다. 그래서 변이의 이런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이는 잡을 수 있는데 백신이 지금 잘 안 나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행히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백신을 이긴 변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자료만 축적을 내면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최영웅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또 뭐 속보가 전해지는 게 미국 FDA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을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12세에서 15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머전시 유스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것도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백신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최영웅과 셀럽 마레지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